내 이름은 수지. 우리말의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이죠. 오늘의 사건은? 꿰맬 수 없는 단추의 실체. 구분해서 써야 의미가 맞는 단어를 밝혀라. 꿰맬 수 없는 단추라. 그래, 틀림없어. 내 추리가 맞다면 비밀은 꿰매다. 이 단어에 있어. 단추는 꿰맬 수가 없죠. 왜냐면 꿰매다는 옷다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깊거나 얽어매다는 뜻. 단추가 뚫어질 일은 없고 떨어져서 다시 제 위치에 놓아야 하는 거죠. 그렇다면 꿰매다가 아니라 달다를 써야 한다는 것. 단추를 달다. 이렇게 해서 단추의 실체 해결. 또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말 탐정을 불러주세요. 우리말 탐정.